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오늘따라 인사가 조금 들떴죠? 그 이유가 제가 얼마 전에 엘티드하우스 인스타를 보게 됐는데 진짜 완전 귀엽고 사랑스러운 틴트가 출시된다고 해서 홈페이지로 당장 달려가가지고 엘티드하우스 탄산톡 틴트 자판기 4종 세트 요거를 샀는데요. 너무 귀엽죠? 이건 진짜 안 살 수가 없었어. 너무 귀엽죠? 약간 옛날에 쿠쿠 환타병 같은 그런 자판기에 있는 느낌인데요. 호독의 마음은 이렇게 다 전색상을 이렇게 나열해놓는 게 진짜 뿌듯하잖아요. 그치 않나요? 저만 그런 거예요? 그쵸 그쵸? 그래서 저는 한 색상을 더 구매했습니다. 예! 너무 귀엽죠? 근데 다 총 다섯 가지 컬러가 나와있는 제품인데요. 그리고 제가 25일부터 소진될 때까지 이 탄산톡 틴트 자판 4종 세트를 사시면은 놀라지 마세요. 너무 귀여우니까 심장 부여잡고 요! 캐비넷을 증정한다고 해요. 근데 안 살 수가 없더라고요. 홈페이지에서는 이게 조립 안 해도 되고 조립되어서 나온다고 했거든요. 오, 너무 귀여워. 어떡해. 이거 막 딱 선반에 이렇게 놓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아니면 화장대에다가 한번 뜯어볼게요. 오, 진짜 캐비넷 같은 생겼어. 오, 안에 보면 어떡해. 이거 봐요. 보이세요? 아,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엽지 않나요? 진짜 에뛰드 짱이다. 잘 구매한 것 같아. 탄산톡 틴트를 한번 리뷰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고고! 탄산톡 틴트의 가격은 7,600원이고요. 오, 진짜 로드샵 중에서도 진짜 에뛰드가 가성비 갑으로 가격을 잘 내놓는 것 같아요. 가격 또한 착하다니 이건 사야 돼요. 여러분 빨리 장바구니에 담아두지 마시고 귀여운 친구들을 만나시길 바랄게요. 제품 디테일부터 보여드릴게요. 디자인이 너무 귀엽게 생겼어요. 진짜 그 탄산 음료 있잖아요. 페트병에 든 거 맛있는 음료 같은 느낌? 그 뚜껑도 진짜 디테일하게 이제 어플리케이터를 한번 열어보면 되게 얄쌍하고 사선으로 나왔네요. 뭔가 입술에 안착하기 좋도록 잘 만든 것 같아요. 한번 발림성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와, 발림 진짜 좋다. 발림성 진짜 좋아요. 약간 젤 틴트, 물 틴트 플러스인데 근데 기존에 있었던 에뛰드하우스 리퀴드 립스 무스 그거 느낌이 한번 비교해드릴게요. 리퀴드 립스 무스는 좀 더 약간 젤 느낌이 강했는데 이 제품은 더 촉촉한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물먹은 느낌이에요. 근데 발색이 그렇게 연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쵸? 먼저 빨대콕 레드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다홍빛 레드 컬러인데요. 약간 레드 오렌지, 오렌지 계열 좋아하시는 분들, 웜톤 분들이 바르시면 예쁜 레드 컬러의 틴트인 것 같아요. 한번 입술에 발라볼게요. 되게 맑게 올라가요. 이게 지금 한 번 바른 느낌이고요. 약간의 탄산 음료? 사이다 냄새. 진짜 사이다 냄새 나요, 여러분. 이게 여러 번 발랐을 때입니다. 저는 오렌지 덕후라서 그런지 이 컬러는 진짜 데일리에 자주 바를 것 같아요. 색깔이 예쁘죠? 뭔가 피부톤 화사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확실히 입술에 올렸을 때 가벼워서 좋네요. 이제 탄산톡 틴트 자몽 판타지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와, 색깔 진짜 예뻐요. 자몽 판타지라고 하는데 약간 형광기 있는 코랄 느낌? 이거는 뭔가 청순청순한? 약간 코랄 느낌의 틴트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입술에 발라볼게요. 입술에 발랐을 때는 약간 형광기 있는 핑크 느낌이에요. 이게 한번 발랐을 때고요. 이름은 자몽 판타지인데 자몽 컬러기보다는 약간 형광기 있는 핑크 컬러? 그래서 약간 화야신 쿨톤 분들이 바르면 예쁠 것 같아요. 탄산톡 틴트 복숭아 톡톡톡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핑크톤에 보라 한 방울을 넣은 느낌이에요. 요 컬러는. 오 진짜 이거는 복숭아 냄새나요. 복숭아 톡톡톡 컬러는 이름대로 틴트에서 복숭아 냄새가 나요. 아 복숭아 향기 너무 좋아요. 향기 완전 저의 취향 저격인데요. 한번 발라볼게요. 이게 한번 발랐을 때고요. 진짜 바르면서 복숭아 향이 나니까 기분이 되게 상큼해져요. 이게 여러 번 발랐을 때입니다. 탄산톡 틴트 밀키 소다 컬러를 발라볼게요. 요거는 완전 물 먹은 연보라 핑크 느낌이에요. 약간 요구르트 느낌의 요구르트랑 소다 냄새 나요. 밀키스! 어! 밀키스 향 나요, 밀키스. 이게 한번 발랐을 때고요. 이거는 기존 컬러들에 비해서 약간 립글로즈 느낌이 나요. 한두 번 바른 거는 차이가 별로 없을 것 같아서 한번 여러 번 바른 느낌을 보여드릴게요. 이제 마지막 포토치어스 컬러를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보면 진짜 완전 보랏빛 컬러. 붉은 보랏빛 컬러예요. 옅은 포도 탄산 음료 냄새 나요. 한번 먼저 발라볼게요. 이건 진짜 완전 보라네요. 다른 컬러가 섞여있지 않고 진짜 완전 물먹은 보라. 한두 번 발라봤어요. 여러 번 발라볼게요. 약간 보랏빛인데 약간 포도즙? 포도즙 느낌? 기분 전환으로 바르기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다섯 가지 탄산톡 틴트 리뷰를 해봤는데요. 먼저 탄산톡 틴트의 장점을 보자면 무엇보다 제품 디자인이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엽고 약간의 화장대에 올려두면 약간 인테리어 용으로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밀착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겁지도 않은 탄산 젤 타입이라서 여름에 특히 사용하기 좋을 것 같아요. 가벼워서. 세 번째는 입술에 착색력이 좋아요. 이게 다 핑크로 착색이 되는 게 아니라 컬러들이랑 비슷하게 착색돼서 좋았던 것 같아요. 투명한 제품 빼고는 다 이렇게 본인 컬러대로 착색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속력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단점을 꼽아보자면 단점을 굳이 뽑자면 뚜껑 여는 게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손이 땀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조금 뚜껑이 작아서 뚜껑 열기가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진짜 단점이 거의 없는 편이었어요.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두 가지 컬러가 있는데요. 이거는 탄산톡 틴트 빨테코 레드 컬러랑 이 탄산톡 틴트 포도치어스 컬러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레드 오렌지 컬러인데 약간 피부톤을 화사하게 만들어주고 아무래도 레드 계열이다 보니까 모두 다 사용하기 좋으실 것 같고요. 웜톤, 쿨톤 상관없이. 그리고 이 포도치어스 컬러는 약간 엄하기도 하실 거예요. 저 보라색을 어떻게 발라? 하는데 약간 기분 전환용으로 페스티벌이나 아니면은 약간 힙해지고 싶은 날 있잖아요. 기분 전환으로. 근데 바르면 되게 입술이 예쁜 것 같아요. 보라색 컬러가 예쁜 보라색 컬러라서 좋은 것 같아요. 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에뛰드하우스 탄산톡 틴트 리뷰를 해봤는데요. 제가 첫 리뷰다 보니까 너무 어눌했는데 그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요 틴트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은 영상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아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